こんにちは。京州市長の中亜京でございます。姉妹都市である奈良市と今年で姉妹都市提携50周年を迎えましたこと、大変嬉しく存じます。本来は50周年の記念式を盛大に行う予定でございましたが、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り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になり、大変残念に思っております。京州市と奈良市は両国のことであり、 まだ歴史文化観光としていう共通点をもとに1970年姉妹都市提携を結び以来、様々な交流を通じ友好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。今年は両市が姉妹の縁を結んでから半世紀になる年でございます。姉妹都市提携50周年を京州奈良両市民をはじめ世界中の人々と 共に祝い記念するために京州奈良50年の歴史への壮大なるオンライン写真展を準備いたしました。共に歩んできた50年の振り返り、また共に開く希望に満ち、力を得た未来を期待申し上げ、私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感謝합니다。京州市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나라시장 中川源 입니다. 奈良市は京州市が자매도시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 50년의 교류는 고대로부터 1300년 이상 이어진 일본과 시일하에 교류 역사에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민간 교류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는 정선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청문이들의 발전적인 만남이 두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리라 믿습니다. 현존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우리 우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. Thank you.
Thank you.